반갑습니다. YG 요클럽 윤중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A 기술 강좌 시간이에요. 자, 오늘 배울 기술은요, 미믹의 응용 버전입니다. 얼터너티브 미믹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기술이고요, 미믹을 할 때 응용 콤보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니까요. 자, 많이 보시고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술인지 보여드릴게요. 슉! 기본 미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기본 미믹은 그냥 어라운드 월드 두 번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드렸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얼터너티브 미믹 같은 경우는 양손에 슬립을 걸어서 자,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강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연습하실 때는요, 줄을 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으로 어라운드 월드를 이쪽 방향이 아니라 슬립 방향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앞으로 보낸 다음에 자, 오른손을 먼저 왼손 팔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쭉 하고 감아주시고 자, 여기에 대주시는데 요요가 오른손이 한번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때 방향은 줄 몸 안쪽 방향입니다. 그대로 요요를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팔목으로 자, 왼손의 요요를 앞으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슉!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넘겨주시는 반동으로 왼손의 요요를 하나, 둘, 셋 하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아랫줄을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고리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미믹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왼쪽 손부터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번갈아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연속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신 다음에 왼쪽 손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서 오른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슈! 그러면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오른쪽 요요를 왼쪽 팔에다가 감고요. 슈! 자, 오른손으로 이쪽 줄을 넘기고요. 반동 이용해서 자, 왼손 쪽으로 줄이 감겼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손에 엄지, 검지로 이 줄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아랫줄을 잡으시고 자, 이 손 사이로 줄을 빼세요. 빼시고 자,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자, 이거를 세 바퀴 하나, 둘, 셋 하시고 자,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 끝! 하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연속된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샥! 지금까지 YG 요클럽 트렌드 강좌 얼터너티브 미믹이었습니다.